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지금 보고 계시는 별장, 지금 안에다가 가구들을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.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, 가구들이 어떻게 잘 배치를 했는지. 아이고, 제가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. 집안이 비어 있었죠, 새 집이라서. 자, 일단은 요렇게. 자, 이렇게 쇼파 놨고요. 그리고 벽에다가 액자 같은 거 걸어 놨고요.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TV. 네, TV 걸어 놨고,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장식 테이블 있죠? 여기 난초 같은 거. 자, 여기가 바로 침실입니다. 침실은 이제 어둡게 해야 될 테니까 이렇게 버티컬 같은 거 해놨고요. 네, 침대. 폭신폭신한 침대. 올라가 볼게요. 야, 신발 신고 침대 올라가냐? 어? 네, 여러분, 침대 이렇게 해놨고요. 여기 도자기. 네, 도자기 저렇게 해놨습니다. 비싼 겁니다, 저거. 고려청자. 그리고 여러분, 머리맡에는 여러분들 다 주무시기 전에, 잠자기 전에 책 한 권 보다가 주무시잖아요? 잘 때. 네,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해서 책 한 권 준비해놨습니다. 3D 운전교실 백과사전. 자, 부엌에는 일단 간단하게 양문형 냉장고 하나 갖다 놨고요. 네,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신 거 빼 드시라고. 참고로 문 안 열립니다. 자, 여기. 아, 이게 욕실이 지금 오류예요. 욕실인데 보여드릴게요. 야, 이거 애매하다. 저기 변기 보이시죠? 손 씻는 데랑. 어, 여기. 그리고 욕조 보이시죠? 그리고 저기 샤워기 있거든요. 네, 여러분, 저거를 제가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류 때문에 그래요. 지금 제가 이렇게 가면은 와! 떨어지거든요. 아, 여기서 보이나? 네, 아무튼 저렇게 욕조하고 다 있습니다. 어, 밑에서 보니까는 잘 보이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썰렁했던 방 안에 가구들을 넣어봤고요. 아, 요거 잘 정비해가지고 다음 업데이트 때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요런 데 있잖아요. 네, 요런 데 파라솔도 놓고 딱 의자도 놓고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렉이야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